자, 이번 사연은 또 나왔어요. 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항상 재밌는 게 근데 뭐냐면 같은 발언에 대한 얘기, 뭐 같은 가정에 대한 얘기, 같은 뭐 서로 간의 싸움에 대한 얘기라도 약간씩 미묘하게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게 여러분 이 X파일의 맛입니다. 뭐 다 똑같은 사연이 아니에요. 그럼요. 내용 살펴보면 진짜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넥서스 포탑 억제기와 발언. 그러니까 뭔가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가 있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제보자 김동욱님. 저는 미국에 사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산다고 하시니까 약간 발음을 굴려주는 게 또 핵심이죠. 처브라처럼. 제가 또 처브라 발음 좀 잘하거든요. 지금 플랫길 이 구간에 있는데요.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에즈리얼이었고 저희 팀의 인히비터가 억제기 하나 밀린 상황에서 한타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상대 이렐리아가 억제기 포탑을 밀길래 저는 배러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집에 가서 억제기를 맞고 이렐리아를 죽이는데요. 그런데 저희 팀 두 명이 바론을 치다 사망합니다. 레넥톤이 이건 제 탓이라고 하는데 저는 억제기가 두 개 뚫리면 질 것 같아서 롤 판사님들 판결 좀 내려주세요. 억제기와 넥서스 포탑을 지킬까요? 아니면 바론을 갈까요? 단순히 얘기만 들으면 억제기 포탑, 그러니까 억제기와 넥서스 포탑이 값어치가 보통 더 있는 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공동 리그 오브 레전드는 건물을 깨야 이기는 게임이니까. 그렇죠. 특히나 그냥 억제기만 밀린 것도 아니고 넥서스 포탑까지만 밀리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보니까 억제기가 이미 한 개는 밀려 있고. 근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영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또 냉정하게 한번 미국에 사는 김동욱님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제기가 하나 사연처럼 바텀에 일단 밀렸고요. 네. 그리고 돈 차이가 눈에 띄게 납니다. 만골드 정도. 네, 만골드 정도.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즈리얼 하시는 분인데 지금 많이 불리해요 게임이. 그렇죠. 상대 원딜이 이제 막 태어난 것 같고 근데도 무리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무리하게 들어오면 이건 커트해야죠 당연히. 지금 둘밖에 없어요 여기. 뽀삐라 네. 아무도 없어요. 코르키도 없고 라이즈도 이제 막 오고 있고 이렐리아도 뭐 상황 끝났고 이것도 잘 물었고 코르키는 저 멀리 있어요. 스킬 연계도 좋았고 딱 잡았어요. 이거는 역전의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 뭔가 바로 가야죠. 이거는 서리어왕 유령 뽑아서 이렇게 보낸 거 되게 좋았어요. 라이즈가 슬로우 걸려서 도망을 못 가죠? 아 근데 여기서 허무하게 또 라이즈가 어떻게든 코르키! 코르키가 뭐 그냥 죽어주러 갑자기 왔선 당황스러운 위치에서 등장을 하네요. 네 차폈고요. 그래서 결국 근데 이 다음 장면에서 여기서부터 야구는 바론을 가고 이렐리아가 지금 백도어라고 불리는 미드 억제기를 누르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모르가나 이즈리얼이 둘이 같이 집에 가는데 이즈리얼이 집 갈 때 그쪽에 핑이 막 찍혔어요. 아마 레넥톤이 왜 가냐 왜 가냐 왜 가냐 이런 핑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포탑만 밀고 여기서 이즈리얼밖에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데 모르가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모르가나가 별로 하는 건 없는데 네, 딱히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어쨌든 뭐 와서 잡아주겠죠. 네, 뭐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오는 브랜드 얘기 잡히고 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뭐 이렐리아가 무섭다 보니까 그래도 둘이 같이 갔어야 된다고 일단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서 어떻게 잡아요 바로는? 여기서 레넥톤 죽고요. 잡다 죽는 게 더 끔찍하다. 그리고 저 바론은 이제 역바론 타이밍이 나오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바로 이제 바론을 상대가 패스 받았어요 체력도. 네 완전 최악. 그리고 이것도 잡히고 치라이려다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바로 뺏기고 그대로 경기가 이거는 이게 누가 봐도 네.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억제기 두 개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억제기 하나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드 포탑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연의 결국 핵심은 이즈리얼이 막으러 가는 게 맞았느냐 아니면 그냥 바론을 아군과 함께 치는 게 맞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서 일단 끊고 브랜드가 서리왕을 유령을 뿌려준 거 이것만으로 슈퍼플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으로 라이즈의 발을 어느 정도 묶어놨고 그래서 본인이 뭐 잡혔든 말든 라이즈가 대장군이라 라이즈가 살아있었으면 이건 바로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브랜드랑 라이즈 교환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코르키가 급하게 오느라고 이것도 망한 거니까 딱 이 장면부터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르키까지 잡힌 장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의 판단 여기서 일단 레넥톤과 바이는 바론을 치러 가고 모르가나 이즈리얼은 집을 막으러 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렐리아가 지금 미드 백도어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가나나 이즈리얼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온 게 뭐냐면 정답이 나왔어요 벌써? 예. 모르가나가 집 간 거 판단은 되게 옳아요. 이거는 무죄가 맞습니다. 이렐리아가 오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한 명은 가야 되는데 좀 지연을 시켜줘야 되죠. 투탱이 지금 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빠지는 건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즈리얼 아니면 모르가나가 빠져야 되는데 이즈리얼은 원딜이고 바론을 잡아줘야 되는 주요 딜러이기 때문에 모르가나가 빠져야 됩니다. 아, 그거 맞죠. 모르가나가 또 라인 클리어하는데도 훨씬 적절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모르가나가 간 건 오케이. 근데 이즈리얼 입장에서 모르가나 한 명이 가봤자 어차피 다 뚫린다. 그러니까 나까지 가야 된다. 지금 뭐 이렐리아 혼자 이렐리아를 모르가나가 솔직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뚫리는 거를. 그러니까 같이 온 건데 이거는 이즈리얼은 일단 바론을 무조건 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즈리얼이 일단 바론을 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바론은 먹었습니다. 먹었죠. 무조건 먹었죠. 그리고 이렐리아가 모르가나가 혼자 있는 와중에 이렐리아가 그럼 어디까지 성과를 낼 것이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렐리아가 미드 억제기까지 밀었을 가능성이 저도 충분히 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정을 또 바꿔서 얘기하면 또 다른 가정이 있죠. 만약 아궁이 3억제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3억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억제기 두 개와 바론이랑 뭘 선택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으면 전 3억제기 쪽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억제기를 다 지키는 게 낫다. 근데 하나가 이미 밀렸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구멍이 줄줄 새요. 이미 구멍이 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밀리나 설령 3억제기 하나 더 밀리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론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LOL이 정말 상황에 따라서 너무 복잡한 변수가 많거든요.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 우리 조합이 뭐 바론을 잘 잡는 조합인지 웨이브 클리어가 좋은 조합인지 진짜 뭐 억제기가 다 있는지 또 하나라도 없는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정은 어떨까요? 네. 레넥톤과 바이는 어차피 지금 상황을 보면 못 먹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 얘는 들어왔어야 돼요. 아 들어왔어야 돼요. 얘는 왜 여기서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 이렇게 합시다. 애초에 아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집에 간 건 아니지만 치다 보니까 못 먹어. 어차피 이제 집 갔고. 그러면 치지 말고 여기서 귀환을 했다면 중간이라도 귀환을 했다면 그렇다면 좀 상황이 괜찮아지지 않았을까요? 귀환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렐리아는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은 귀환을 한 상황에서 다시 바론으로 다 같이 치고 나가고 아니면 한 명 남겨두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역바론 타이밍을 안 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바론을 안 뺏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이즈리얼은 바론을 먹으러 갔어야 되고 무조건 먹었어야 돼요. 혹시라도 이즈리얼이 저렇게 집에 갔다면 저 두 명도 치다가 집에 갔어야 되네요. 그리고 심지어 모르가나까지 같이 쳐서 그냥 네 명이서 바론을 버스트하고 넥서스 포탑 싹 다 날라가고 브랜드 나온 브랜드가 맞고 막 2억제기 3억제기 깨졌다 쳐도 전 바론 먹었어야 된다. 무조건 이건 바론 갔어야 그냥 된다. 그냥 바론을 먹는 거는 필연적이었어요. 불리한 쪽에. 아니 결국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다 이제 바로 먹는 게 맞는데 네. 아니 못 먹는 거 알면서 저 치고 있는 저 두 명도 참 그러니까 서로 고집 부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두 명도 우리가 오더가 맞다고 고집 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오더라도 이럴 때 좀 한 발 양보해서 차선이라도 집에 가는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좀 안타깝네요. 이게 당근형도 게임하시면 알겠지만 내가 집 가면 내가 진 거거든요. 레넥톤 입장에서 내가 집을 가잖아요. 이 게임은 이미 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고집만 꺾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 고집을 꺾는 순간 내가 진 거라니까요. 아, 그런 게임은 있을 수 있어요. 바론에 먹다가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봐야 그때 채팅을 치는 거잖아요. 내가 거봐 누가 알아서 죽었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정치력이 확보하는 거잖아. 명분을 만드는구나. 그렇죠. 아. 일부러 죽는 거예요. 바론 치다가 일부러 못 먹는 거 알고. 근데 레넥톤 막 치라고 없으니까 도망가려고 나갔잖아. 일부러 아니었어. 일부러 아니었어. 근데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쳤어. 참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역전 불리한 상황, 심지어 불리한 상황이었을 때는 모험을 좀 해서 이건 발언을 갔어야 네. 된다. 이즈리얼님처럼 게임을 하시면은 게임을 역전은 못했을 거다. 저는 과감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주신 분이 미국에 사시는 이즈리얼 이분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즈리얼님이 명백히 잘못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억제기를 하나 더 밀릴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발언을 가서 예. 호의를 도모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예. 결론을 내릴 수가 이런 기회 흔치 않거든요. 아, 이즈리얼님 아쉽지만 유죄가 되셨네요. 끝까지 발언을 쳤던 레넥톤과 바이 또한 유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르가나도 모르가나는 일단 스킨샷이나 좀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하신데 그게 고의는 아니잖아. 저는 그래도 모르가나 판단 자체는 가장 무죄에 가깝지 않았나 싶어요. 그 상황에서 직감 모르가나의 판단은 그거는 무죄가 일단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도 라이즈한테 삭제되는 그것도 근데 라이즈 끊고 코르키까지 끊는 결과를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브랜드도 무죄 네. 드리겠습니다. 이즈리얼이 바로는 갔어야 되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사연에 저희가 또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아, 좀 어렵네요.
근데 이거는 지난 발언 사연에 비하면 조금 영양가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양가가 없었다? 영양가가 부족했다. 그러면... 이즈리얼이 제가 싫어하는 좀 약간 소심한 이즈리얼. 제가 소심한 이즈리얼 되게 싫어해요. 큐만 날리는 이즈리얼. 자, 그래서 이 사연의 등급 어디 주시겠습니까? 골드? 아, 많이 좋네. 많이 좋나요? 네, 그래도? 10년이라 그래도. 저는 실버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좀 후하게 드려요. 아, 그래. 한 명이 후하게 주면 한 명은 좀 짜게 줘야 진영이 맞아. 자, 그러면 이분께는 저희가 골드 등급. 네. 골드라도 저희가 그 상품권 무려 3장이거든요. 솔직히 많이 드린 거예요. 네. 다음에는 꼭 바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연은 저희가 골드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DCX5!